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래.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아이, 더 좋아졌어. 빈손으로 어떡해. 우리가 오해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역시 영웅이시네. 오래오래 기억하고 사용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무슨 선물을 아까 진짜 보세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보여줘. 보여줘. 야. 너무 역시 영웅이다. 영웅스럽다. 어머님들 스카프 선물 받은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아니 이렇게 선물 받았어.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감대. 최고의 행복인데 또 기이한 선물을 주시네. 예. 저는 스카프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거 하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아. 진짜 자랑이네. 야, 진짜. 이거 이명웅이 준 거야. 진짜. 진짜 난리 날 텐데. 엄청 부러워하겠다. 안 믿을 기다 보자. 그치? 다음번 녹화 때는 다 같이 그걸 하고 와야 되겠다. 영웅. 영웅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대? 아버지가. 아, 진짜 대단해. 이름대로 간대. 이름이 일찍 가셔서 안타깝고 우리 아들 허영웅 할까? 영웅으로 바꾸면 영웅이 될까? 그래. 원 본명이죠? 네, 전 본명. 아유, 이름을 아빠가 잘 지어줬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어머님들하고 우리 영웅이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한 사람한테 한 시간씩. 그 아들들 뭐 훌륭한 아드님들을 다 두셨지만 그래. 또 아 우리 이명훈 같은 아들 있으면 또 엄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욕심이 끝도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욕심이야 욕심. 그저 바램일 뿐이에요. 바램.